블랙 이글스가 붉은색과 푸른색 연막을 분사하며 피라미드 위로 빠르게 날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3일 카이로 기자 대피라미드 인근에서 열린 피라미드 에어쇼 2022에 참가한 블랙 이글스가 이집트 공군 특수 비행팀 실버스타즈와 합동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T-50B 8대로 편성된 블랙 이글스가 흰색 연막을 내뿜으며 피라미드 상공의 태극 문양을 수놓자 관중석에선 코리아라는 환호와 함께 박수가 쏟아집니다. 수직으로 떨어져 폭포수를 연상하게 하는 레인폴 기동을 펼치는가 하면 8대가 정면으로 함께 날아오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웨지 브레이크 기동을 선보입니다. 블랙 이글스는 30여 분간 상공을 알면서 총 24가지의 고난도 기동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블랙 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에 전투 임무를 더한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군과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 도입을 검토 중인 이집트 공군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외국 특수비행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라미드 에어쇼는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을 넘어 K-방산의 해외 핵심 거점 마련 일환으로도 평가됩니다. 이 방산협력이라는 게 양국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에어쇼가 양국 간의 깊은 신뢰관계를 반증해 준 게 아니겠냐. 한국과 이집트는 올해 초 성사된 K9 자주포 수출 협상 이래 물밑 교섭으로 FA-50 수출과 현지 공동 생산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최대 군사 강국인 이집트는 내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핵심 전력 확보에도 관심이 커 한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잠재 수출 대상국으로도 손꼽힙니다. 협력을 해서 FA-50의 아프리카 스탠다드 버전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 개발된 FA-50의 아프리카 스탠다드 버전을 가지고 이곳 이집트에서 공동 생산, 공동 마케팅을 함으로써 이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의 저희들의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블랙 이글스는 앞서 영국 리아트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했고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의 비행과 이집트 공연을 선보이면서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